인스타에 자기 친구랑 사진을 올려. 그래서 나는 막 우리 너무 행복해, 우리 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친구 둘이서 이렇게 막 스토리를 올려. 우리 진짜 평생 갈 듯, 야 맨날 봐 우리 또 봐 막 이러면서. 그리고 한 달 뒤에 보면은 걔랑 원팔도 있고 다른 친구랑 똑같은 스토리 올리고 있어. 뭔 느낌인지 알지? 그런 애들 많거든? 한 달마다 자기 찐친 바뀌는 애들. 아니 누가 보면은 그 당시에는 걔랑 뭐 결혼 안 하고 걔랑 둘이 살 것 같아. 막 내용 보면은 야 그냥 우리 그냥 평생 행복해 둘만 다녀 이러면서 하루 종일 붙어 다니고 막 손잡고 다니고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한 달 뒤 언팔하고 존나 욕하고 있어. 아 축구 져서 오킹 유튜브 바뀐 거 봤어? 개웃겨 단톡 난리 났다며. 지금 오킹 형 채널 프사 바꿨거든 유튜브. 아 진짜 눈물 존나 나 진짜. 아 그리고 오킹 형 거기서 막 무릎 춤추고 하는 거 우리 졌는데 오킹 형이 대표여가지고 오킹 형 벌칙 받는 거 보면은 진짜 죄책감 들어. 진짜 너무 분했어. 축구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뭐 올렸네? 국어 수행이 자기소개서 발표였는데 성격 소개할 때 내 성격이 예민한 편이라고 소개하고, 장점 눈치 빠르고 단점 어쩌고 저쩌고 뭐 소개했는데 발표한 애들 다 평가 내린단 말이야. 거기에 어쩌다 내 평가 봤는데 걔가 나 평가하는 곳에 성격 예민하다고 했는데 뭔지 알 것 같아 하고 2점 줬더라고.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가 갔는데. 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너가 너 소개를 할 때 아 저는 성격이 조금 약간 예민한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개했는데 그 친구가 너의 평가에 아 성격 예민하다 했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하면서 2점을 줬다? 와 근데 그건 철판 깔긴 했다잉.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함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예민하다고 표현하지 말고 세심하거나 이런 다른 단어로 표현해야 되고, 예민한 거 자체는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야. 좋은 뜻은 아니어서 예민하다를 좀 좋게 말할 수 있는 다른 단어로 너를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성격이 세심하고 뭐 하나하나 뭐 이런 정확한 거 좋아하고 뭐 솔직하고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좋지, 저 예민해요 하면은 좋게 볼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 다른 단어로 좋게 포장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예민한 게 나쁜 건 아닐 수 있는데 더 좋게 표현할 수 있지 확실히.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어쨌든 그런 거 다 떠나서 상대방이 예민하다 했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하고 2점 준 거는 존나 철판 깐 거야 진짜. 너랑 그냥 싸우자는 뜻이야. 그거는 진짜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 나는. 아무튼 뒤에서 욕하는, 근데 내가 리플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학교나 뭐 어쨌든 학교 다 똑같으니까 정치질하는 친구나 뭐 뒤에서 욕하는 친구 있거나 하는데 굳이 뭔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너가 그냥 아까 말했듯이 다른 친구들이 너 좋아한다 그랬잖아. 너가 그냥 평소에 열심히 잘 살면은, 평소에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하면은 알아서 너 욕하는 애들 실드 쳐줘. 누군가가 뒤에서 너 욕을 해도 영둥이 안 그래, 영둥이 괜찮은데 나는? 난 영둥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실드를 쳐준단 말이야.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래도 끝까지 물어뜯는 하이에나다, 그냥 끝까지 물어뜯는다 하면은 너가 그 친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잘 풀어보는 것도 좋을지도. 진짜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야. 어른 돼서도, 일하면서도, 성인 돼서도, 결혼해서도 힘든 게 인간관계 아닐까? 진심 정말 잘 못하는 거 없는 이상 정치 그냥 무시하면 지나가는데 그럼에도 계속한다? 아 저게 맞아. 근데 초반에는 누가 내 뒷담 까고 이러면은 말려들 수도 있어. 뭐 예를 들면 영둥이 여자의 미친놈이다 그러면은 미친놈 맞긴 한데 아무튼 영둥이 여자의 미친놈이다 이러면 아 그치 저 새끼 뭐하고, 괜히 맨 처음에는 아 그래? 쟤 여자의 미친놈이야? 아 막 별로다 이러고, 어쩐지 생긴 거 봐 뭐 눈썹 스크래치가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막 별 이유 가짜는 이유들로 진짜 정치질에 말릴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평소 행실에 잘하고 열심히 하고 뭐 과제도 열심히 하고 여자 밝히는 것 같지가 않아 보니까, 알고 보니 뭐 여자친구가 심지어 있대 그리고 막 뭐 안 해 그러면은 점점 그 욕했던 친구가 이상해져. 야 영둥이 막 욕하고 다니는데 생각보다 영둥이 안 그러는데? 영둥이 괜찮아? 이러면은 이제 오히려 그 친구가 좀 미뤄지고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걔를 밟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맞아 그걸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아.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친구랑 얘기해서 푸는 건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그 친구가 얘기로 잘 풀리는 사람인가. 만약에 거기서 얘기로 잘 안 풀렸다? 그럼 걔는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데에서 욕하고 다녀. 걔는 나랑 대화한 거 자체가 술자리 안주야. 근데 벗어나면 다시 정치질 당하진 않음. 맞아 나는 사실 그냥 쇼앤프로브가 맞다고 보기는 해. 그냥 열심히 잘 살면은 알아서 믿어줄 사람은 믿어주고 나 욕하는 애들은 뭐 나랑 안 지내면 되는 거고. 대학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술안주가 되다 보니 어쩔 수 없긴 함. 있을 수밖에. 그치 뭐 술안주로 남욕하고 이런 애들 많아. 난 그래서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 나는 오히려 술자리에서 정훈이 형도 진대 좋아한다 했잖아. 나도 진대 되게 좋아하거든. 진지한 대화? 나는 막 미래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이런 얘기, 아니면은 뭐 연애 관련해서 우리가 왜 연애를 못하는가 이런 귀여운 주제들로 시작을 해서 진지한 대화들 나누는 거. 난 그런 술자리 되게 좋아하거든.
뭐 대학생이니까 이제 졸업하면 뭐하고 지낼 거야 이러면 우린 예술대여서 다 꿈이 막 달라. 자기는 뭐 PD가 될 거다. 나는 뭐 방송국에 들어가서 뭐 정규직으로 지내고 싶다. 난 인턴십으로 시작해서 자리를 잡고 싶다. 아니면 나는 뭐 바로 현장 들어가서 밑에서부터 1일 알바하면서 현장 경험 쌓고 나중에 팀 들어가가지고 뭐 현장을 뛰겠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린 되게 많이 하거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수준 낮은 애들은 욕하고 있어, 남욕. 우리는 존나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같이 꾸려나가고 있는데 저기 뭐 좀 수준 낮은 애들 술자리에서는 김영석 그 새끼가 뭐 어쩌고저쩌고 걔 뭐 여자를 뭐 이런 식으로 욕하고 다니면은 나는 그런 술자리는 거른다. 니 땀 까는 애 걸러야 돼. 그리고 나는 술자리에서 누구 욕하면은 그런 애를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런 술자리에 별로 있는 거 안 좋아해서 일단 내가 주제를 돌려. 먹다가 갑자기 가버릴 순 없잖아. 주제를 돌리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나는 이제 대학교에서 다 같이 일을 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같이 작품 만들고 해서 이미 서로 일을 같이 해봤어. 우리는 뒷담이라기보다는 피드백이 많았어. 피드백이고 아니면 약간 비즈니스적인 나 저 친구랑 일해봤는데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 저 친구는 되게 주장이 강하고 이래서 나는 뭔가 좀 즉흥적인 건 좋아하는데 현장에서 뭔가 바뀌어서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 친구는 무조건 콘티 정해둔 대로 진행시키는 걸 좋아해서 나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단 말이야. 뒷담 까는 애랑 친해지는 애들 심리가 뒷담 까는 애들 주변에 친구들 항상 많거든. 그 심리가 뭐냐면은 뒷담 까는 애들은 정치질을 해. 남욕을 하면서 나랑 같은 편을 만드는 거야. 저 영둥이 저 새끼 막 뭐 막 맨날 놀러 다니기만 하고 술만 좋아하고 저 새끼 막 이러면서 내가 만약에 맞아 이러면은 우리 둘이 팀이 되는 거거든. 영둥이를 싫어하는 모임이 되는 거야. 쟤는 미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해. 그러면 맞아 이러면서 우리끼리 그냥 영둥이 싫어하는 모임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뒷담 까는 애들이랑 친해지는 거야. 되게 오래전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학교에도 많아. 내가 그때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그런 애들 있잖아. 요즘에 인스타 있어서 더 많이 티나는데 인스타에 자기 친구랑 사진을 올려. 그러면서 나는 막 우리 너무 행복해 우리 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친구 둘이서 이렇게 막 스토리를 올려. 우리 진짜 평생 갈 듯. 야 맨날 봐 우리 또 봐 막 이러면서. 그리고 한 달 뒤에 보면은 걔랑 원팔도 있고 다른 친구랑 똑같은 스토리 올리고 있어. 뭔 느낌인지 알지? 그런 애들 많거든? 한 달마다 자기 찐친 바뀌는 애들. 아니 누가 보면은 그 당시에는 걔랑 뭐 결혼 안 하고 걔랑 둘이 살 것 같아 막 내용 보면은. 야 그냥 우리 그냥 평생 행복해 둘만 다녀 이러면서 하루 종일 붙어 다니고 막 손잡고 다니고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한 달 뒤 언팔하고 존나 욕하고 있고 다른 친구랑 야 우리 왜 이제 친해졌지 미친 이러면서 막 존나 친하게 지내고 있어. 그러면 다음 달에 또 바뀌어 있어. 대학에서도 그래? 대학이 더 심해 그거는. 대학이 더 심할 수도 있어.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궁금해.